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탈출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 맵은 바로 13살 지득대가 13살 때 만든 탈출맵! 지득대가 13살 때 만든 탈출맵을 드디어 한 6년 만인가요? 7년 만인가요? 네, 6년 그쵸, 만에 7년 만에 드디어 해주시는 잉여맨님. 네, 드디어 꺼내보는군요. 자, 이 탈출맵이 정말 여러분들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지득대님이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제가 제가 19살 때부터 방송을 했어요. 그때는 지득대는 초등학생이었고요. 그쵸? 그쵸?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진흙대가 잉여맨님 팬이어서 저한테 열심히 만들어서 탈출맵을 보냈다고 해요, 6년 전에. 근데 그렇죠. 잉여맨님은 또 그 당시에도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흙대님 그 탈출맵을 하지 않았죠. 네, 하지만 세월이 흘러 6년 잘 오늘 하게 되네요. 네, 진흙대님 멤버가 되고, 네, 오랫동안 멤버에 남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 탈출맵을 잉여맨님한테 전해줬죠. 잉여맨님 이거 안 해주냐. 드디어 몇 년 만에 드디어 6년 만에 드디어 이 탈출맵을 하는군요. 감동적이나요 혹시? 아, 현실 좀 감동이네요. 어떻게, 근데 좀 잉여맨님 나쁘지 않습니까? 그 13살짜리가 밤새가면서 만든 걸 안 해줘요. 네,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 이게 절대로 뭐 조작이 아니고요. 네, 지인대가 정말 초등학생 때 만들었던 그 탈출앱이에요. 드디어 제가 이걸 해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 자, 이제 메일을 뒤지다가, 메일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쓰던 메일인데, 내가 보낸 메일함에 이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그쵸. 정확히 언제냐면 2012년 1월 18일. 아, 네. 2012년 1월 17일. 18일. 2012년도? 네, 2012년도.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쥐늑대가 만든 탈출맵인데요. 옛날에 2012년도 때 만들었던 탈출맵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 아프리카TV라는 곳에서 방송을 했고, 멤버가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어요, 전이랑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해주시고,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초등학생 6학년이 만든, 네, 쥐늑대 한번 해보죠, 오늘. 쥐늑대의 네. 첫 탈출맵. 짧지만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봐주세요거든요 원래. 잘 봐주세요. 네. 도움을 준 가그 보슬님 감사하고요. 실험맨 르저 이분들은 잘 있나요? 가그 보슬 뭐 르저. 남분들은 모르겠는데 가그님은 성공하신 것 같네요. 아, 네, 현실 모드 잘 보고 있어요. 이 현실 모드 그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했던 콘텐츠. 네, 재밌었죠. 자, 군말 말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스타트라고 하네요. 귀엽네요, 지인대님. 아, 귀엽네요. 네, 귀엽네요, 제 초등학교 때. 여긴 어디지? 각방마다 확인해볼까? 첫 번째 방은 뭘까요? 여기 문이 열려있죠? 잠깐만요, 여기 왜 문이 열려있죠? 그러게요. 이제 첫 번째 방은 버팔아트 윤설. 뭔지 모르겠... 옛날에 멤버 이름이거든요. 버팔로스. 냄새, 옛날 냄새도... 네. 멤버 이름이었군요. 네, 옛날 분이죠. 뻥튀기 리아. 옛날 멤버 이름인데. 자, 잉여맨. 그리고 못생긴 윤설이 싸는 똥꿀. 아, 이거 뭐야? 여기 뭐 있는데요? 아, 여기는 침실입니다. 침실. 침실. 뭐야 이거? 옛날에 만든 거야 이거? 이거. 네, 그쵸 그쵸. 이성의 사실. 아, 이게 초등학생이 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이성애자가 맞죠. 앙. 그리고. 못생긴 윤설이 짜는 찐데 윤설 버팔 전용 자리는 뭐죠? 와, 정말 야하시네요. 아, 글쎄요, 전 잘 모르겠네요. 뭐야 이거 또 뭐 있어? 빌리실? 빌리? 아, 그 뭔가 빌릴 때 빌리는 그 빌리실인 것 같네요. 정말. 그럼 오늘 한번 길을 찾아볼까요? 안 돼! 오! 아! 뭐야? 아! 아, 여기 거기가요, 길이? 아, 여기 길 아니야. 어렵게 잘 만드셨네, 쥐 늑대니. 그럼요.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한번 그러면은 냄새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만들었던 탈출 친구는 이거 뭐지 이거는? 응? 이게 뭐야 이거? 대마라는 대마초인가요 혹시 이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 초등학생 친구는 너무 너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침대실도 있고 막. 아닙니다. 뭐, 나 이현님 방송을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옛날 이현님 방송이 좀 세게 됐죠. 오, 뭐야 이거. 들어가면 많이 다치는데 이거 뭐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오, 됐다. 여기가 길인가? 안돼. 안돼. 아니었죠? 안돼. 와, 절대 야, 초등학교 때 수문이 잘 만들었는데요? 아, 열 초등학생 친구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요? 어, 여기가 길인가 보다. 여기가 길인가 보다. 어, 여기다. 용케 찾아왔군. 그냥 걸어가도 데미지가 안 입을 것 같은데. 뭔 말이지? 아, 이거 뭐야? 어, 잘 만들었는데? 야, 잘 만들었는데. 어, 진짜? 잘 만들었는데 진짜로? 야, 12살에 13살에 죽을 때 이거 보통 탈출 실력이 아닌데요? 와, 13살 때 지득 때, 아, 굉장한데요? 이런 함정도 만들고. 대단합니다. 좋아, 이렇게 좀 뛰어서. 뛰어서 가보시죠, 뛰어서. 오케이. 나 피했어. 봐봐요, 이거. 주인대님이 진짜 옛날에 초등학교 때 비장했다니까요? 어, 그러네요. 멤버를 잘 뽑으셨네. 아프다는. 아프다는. 어? 점프웨이인가? 떨어지면 아프겠는 걸? 아, 영어도 쓰시고 똑똑하셨네. 이 정도 점프웨이 뭐 초등학생 때 만들었던 점프웨이인데 이걸 못 깨겠습니까? 아, 그쵸. 초등학교 때 만든 건데 이것도 못 깨시겠어요. 탈출면 몇 년 차신데. 단숨에 깨버리겠습니다. 단숨에. 아! 단숨에 깨신다는 분 어디가? 아! 이거 또 깨야 되지? 본인이 만들어놓은 거 못 깹니까? 예? 그래도 저 초등학교 수문이 아! 초등학교 수문이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어.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서 놀랐습니다. 자, 이제 점프맨 살짝 하고 쫙! 아! 아, 잘 만들으셨네 이거. 근데 좀 어려운데요? 어렵게 잘 만드셨네. 어? 쉽지 않아. 무시하면 안 되겠어. 어, 그러게요. 어이구. 지닐 때가 지금 멤버가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어라, 쉽게 네, 가지. 아. 어라, 쉽게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카트를 이용해서 가자. 아, 가자.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 카트가 안 타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안 타줘요! 그러게요? 뭐죠? 뭐죠? 우리 여기 있었으니까. 봐봐요. 어? 어, 타지는데? 어? 뭐야. 타지는데? 왜 안 타줬지? 전에는? 뭐야? 안 타줘! 난 안 타줘! 나 타지는데? 어, 나 안 타줘, 난. 왜 이래? 어, 이거. 야. 주인대님 잘 만드셨네. 어, 난 안 타줘요. 뭐야, 안 타줘 나 이거. 어, 저걸로 한번 가봐. 저걸로. 어, 타진다. 어, 일부만 안 타지는 거였네. 야, 맥인가 봐요. 어, 잘 만드셨네. 그래도 이게 13살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 그쵸. 13살 치고는. 이거 네. 초등학생 때 저한테 주려고 밤새고 만들었다며요. 밤새면서. 예, 2-3일 밤낮을 새면서 만들었죠. 하지만 이경현님은 안 해주셨어요. 아, 네. 멤버가 돼서 다행이네요. 후, 힘들군. 또다시 이건가? 힘들군. 오케이. 뭐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못생긴 진흙대가 만든 철도. 아, 귀여운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때는 내가 군대를 안 갔는데 군대 가는 길 그리고 자기가 귀엽다고 생각하면 일로 가세요. 아, 저는 귀여우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호 예! 예, 가는 거야! 야! 오! 오? 오잉? 오이가 길인가? 오! 주인들이 잘 만들었는데 여기? 장난 아니야? 아, 진짜요? 어! 함정이 장난 아니야. 저기 막 철도가 막 떨어지고 막 모래 떨어지고 막 난리 난다니까. 막 이거는 초등학생이 만들 수 없는 퀄리티의 모습이야. 진짜로. 아, 이거 생방 때 했어야 되는데. 못생긴 윤설이 차는 철도. 이거 봐야겠다.
예. 야, 이거 옛날에 2012년도에 했어야 됐네. 잘 만들었네. 근데 왜 안 했어요, 영영이님? 야, 이거. 여기서 그거네. 밥 뭐 뭐더라? 밥 잘 먹고 너무 잘 싸고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아, 여기서 이렇게 놀았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아, 지대님 지금 수한테 좀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길이 어디야 그래서? 아,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나 방 갔던데. 아, 님이 만드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길이 어딥니까? 여기 아닐까요? 군대 가는 길? 나 군대 갔다 왔는데 이미. 다시 가셔야죠. 아,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아, 그러게요. 와우. 오, 쥐늑대. 초등학생 쥐늑대 장난 아닌데요? 어, 물도 와, 있고 와. 오, 잘 만들었네. 늑보팔도 있네, 늑보팔도. 이야. 옛날 멤버 늑보팔님입니다. 아, 동상도 세워주시고. 와, 이거. 민님이 군대 가서 슬프지만 군대 가고 싶음? 여기서 샹구가 많을 거야. 샹구에서 레버를 찾아서 꽂자. 옛날에 뭐 민님이라고 있는데 군대를 가셨대요. 여기서 이제 레버를 찾고 나가는 거죠? 아, 그쵸, 그쵸. 뭐 기억 나세요? 아! 야, 이게 뭐야, 야. 뭐야, 이거? 이게 뭐라. 여기 투애니원 산다라박 뭐라 적혀 있는데? 투애니원 산다라박 라라라라? 뭔 말이야, 이게? 저도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쓴 거지? 준이 때님의 초등학생 준이 때가 정신 상태가 별로 안 좋았군요. 추천 질타 내주세요. 추천 질차. 아, 여러분들 추천 질차 부탁드립니다. 와, 언제 적이야? 아, 이거 옛날이네. 아프리카 TV 할 때 그런 맵이 나네요. 이거 레버를 잘라가지고 여기 나가는 것 같은데 길이 어딘가요, 이거? 상자가 있고. 아, 제 기억으로는 어허? 이때 월드 에디트 쓸 줄을 몰라서 다 손으로 하나 직접 다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미로를 손으로 지었다고요? 네네네. 와, 대단한데? 추천 질타 부탁드리고요. 왜 근데 지금의 지역대는 이런 걸 못 만들까요? 아, 그러게. 옛날에 만들었는데 왜 지금은 못 만들죠? 정말 그러게요. 이념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진 게 아닐까. 아, 글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길이 이거 어디야? 아, 이게 어렸으니까. 이거 어렵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입구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있어요. 아, 여기가 입구인데, 아, 출구인데. 그 뭐야? 어, 저 레버 찾았는데? 저 레버 찾았는데? 어, 오케이. 나가자. 오? 뭐야? 어? 대단하군, 저 것으로 가보자. 어? 저기 뻔하게 뭐가 써져있는데? 야, 이게 설마 끝? 너무 짧은데? 야, 주인님. 네.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근데 초등학생 친구도 잘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2012년도에 만든 거니까. 아, 그렇죠. 엄청 오래됐죠. 야, 이거는 진짜로 혁명이다, 혁명이야. 뭐야, 이거. 야, 잘 만들었다. 정말 짧은 탈춤이에요. 클레이준 감사합니다. 첫 탈춤이 너무 짧죠. 죄송합니다. 추천 질차 부탁드려요. 냠냠냠냠냠냠. 진흙대 올림, 진흙대 올림. 여기 또 싸우고 놀라고 이거 다이아까지 이거 드렸네, 이거. 아이고. 아, 이러지 마. 아, 재밌는데? 아, 재밌었네, 이거. 이거 GD님이 2012년도 1월에 만든 탈출앱인데요. 네, 이거 오랜만에 추억을 회상하면서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GD님. 재밌네요. GD님도 이런 탈출 좀 만들어주세요, 또. 시간 나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썩은 어른이라서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죽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